간결하고 짧게 요약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이 현안 질의 앞서 아까 저희 당 의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위험해야 넘어갈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성윤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셨으면 동료 의원을 이렇게 모욕주듯 말씀하시는 거가 얼마나 예의에 어긋난 일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게 민주당이 그 문구를 선관위가 쓰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됐었던 걸 잘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시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상임위 배정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범죄에 연결이 돼 있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시고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는 정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현안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홍길 방통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 3법이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전번에 우리가 그 작년에 통과됐던 방송 3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정부에서 제의 요구를 했는데 되게 법안 내용이 그 내용과 비슷하고 거의 같은 취지로 우려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취지라고 하면은 언론 노조의 산하에 공영방송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 사실상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지금 현재 방송법 46조나 방문진법 6조에 의하면 각 그 분야의 대표자가 이렇게 그 이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그 지금 3법에 의하면 방송계가 16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5명 빼놓고 16명이 대부분 방송 관련 인사들이라 그분들이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편향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대표성도 부족하고 편향성도 우려돼서 결국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사회 인원이 늘어나면서 운영 비용도 40억 가까이 더 들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보통 이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모범답안은 없겠지만 대략 우리나라 그 저 공공기관도 보면 대개 한 15인 이내인데 지금 21명은 좀 과도하게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사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과기정통부 2차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4 이동통신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위기에 있는 게 맞죠? 네, 청문 절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납입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주주가 변동이 있었다는 거 그게 사전에 약속된 것과 다르다는 두 가지 이유입니까? 우선 동의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그것이 부합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납입 자본금이 최초에 2천억 원을 다 납입하기로 약정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10%만 먼저 내는 걸로 약정이 돼 있었습니까? 주파수 할당 대가는 10% 그리고 예. 납입 자본금에 대해서는 일반되게 초기 납입 자본금은 그들이 계획에 잡았던 2천억 규모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약정 내용, 그러니까 이 업체가 관련 그 약정, 최초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지금 이제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바람에 제4이동통신이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쟁이 생기게 되고 그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게 좌초되면서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어쨌든 비용 부담에
절감 효과를 얻지 못하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가능한 부분을 제출해서 지금 사업자가 일단 제출에 대한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찾겠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제출에 동의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창훈 위원께.